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예. 지금 조충렬 기자 TV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이득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문혜 조전혁 당선입니다. 예. 부정선거 교차 투표 전산 세팅.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뭐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미 그 범죄할 그런 조건은 가지고 있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 뭐, 여러분들, 괜한 그런 걱정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곳곳에서 이제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뭐 쇄신을 한다, 뭐 그다음에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정말 정말 그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순진한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문혜 같은 경우 뭐 경기도지사로 나갔는데 뭡니까 99% 정도 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결과에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저는 되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확실한 것은 부정선거다. 그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 범인이 모든 권력과 그다음에 방어까지 그리고 뭐 경찰서장 아는 거죠. 도둑놈이 경찰서장 알고 그다음에 판사들 이렇게 같이 합세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주변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의 제목이 바로 JTBC의 계속되는 헛발질, 황교안 비난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언론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YTN이 그 전까지 많은 허위 사실 그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언론사의 기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렇게 같이 동참한 영상들이 많이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를 보시면은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선거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선거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고생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중앙에서는 뭐,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고, 예, 바람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거치장하고 그리고 뭐 있어 보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양 있고 인간적으로 인간미가 넘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같이 더불어서 가는 더불어라는 얘기도 지금 쓰기 싫은데 어쨌거나 뭐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싸우지 말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아까 제가 그 안동시청에서 우연치 않게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갔더니 자, 6.25 전쟁에 대해서 남북전쟁, 한국전쟁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거기 신고를 접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것을 한다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죠, 이분들이? 저는 뭐 아무튼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놓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봐야 되고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금 그 주민자치제 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가 맞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위기감을 저는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거의 그 부정선거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그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안동데일리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 많이 해주시면 더 빨리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민총회라고 열더라고요. 통장 반장 뽑는데 그런 이상한 그 주민총회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바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뭐 화물연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주민총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작용화가 그리고 사회주의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모르게 은밀하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거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말 부정선거가 드러난다면, 이 새로운, 지금 현재에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참신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한 그런 기틀을 확립하고 다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JTBC에 계속되는 헛발질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JTBC에서 이것이 6월 1일 지방선거 있기 전 사전투표 첫째 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뭐 다 전체를 하면은 또 뭐 또 제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조금씩 그래서 이성대 기자 제가 또 뉴스 썰기까지는 아니지만 썰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말 나온 김에 저희도 개표 썰기 그날 합니다. 예,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바로 준비한 재료 보겠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세력들이 표 가리를 하는 도구가 됐다.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전투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하지 말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분 정도 되는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미리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띄워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방송에 앞서서
저는 그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재판에서 작년 12월에 있었죠.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그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을 가지며 특히 선거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 또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여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 이건 재판부가 쓴 이 재판 판결문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뭐 제가 그 이 방송으로 사전 투표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위험하다 이 얘기한 것이 무죄다.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그 이렇게 말한 것이 무슨 그 방해가 되느냐,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있느냐 했을 때 검찰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네. 그리고 그 재판에서 또 우리 변호사, 저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검찰을 앞에 놓고. 예, 변호사는 어떤 형태로든 부정이나 부실 선거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시민들의 감시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형 법정주의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그치는지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그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피고인들의 발언과 동영상 게시로서 선거인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합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하면서요. 이 땅의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지난 4월 25일 항소심에서 이 변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재판에서 검사는 그 댓글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뭐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뉴스 썰기. JTBC에서 이 계속되는 헛발질, 예? 뉴스 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제가, 그 전에 JTBC의 이 그 JTBC의 썰전은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회냐라고 하면서 한규환의 경선 전, 경선 전략 이렇게 다운 표현했죠.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그 이 본바, 보세요. 정정 또는 그 반론 보도를 지금 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그 2021년 6월 28일 인천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재검표에서 아직 투표 용지 조작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를 해서 우리 그 민경욱 후보와 변호인이 언론 중재위에다가 이제 회부를 해서 이렇게 그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본 방송은 7월 27일 썰전 라이브에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해야 한규환의 경선 전략 제목으로 한규환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하며 4.15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재검표 결과 투표용지 조작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연수구을 선거 무효 소송은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재검표만 하였을 뿐이며 유무효표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은 나머지 표들에 대해서는 추가 감정과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선거 무효 소송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예, 했던 전력이 있는 그런 그 JTBC 방송국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입니다. 썰전 라이브라는. 그런데 또 이런 그 참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언론이 이렇게 자정 능력을 잃었을 때 그 언론이 이것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언론이 지적해줘야 되는 겁니다. 언론사를 뭐 다른 데서 이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도 안 한 것 같은데 많은 우리가 이 그 JTBC의 이 당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해야 이 그 보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프고 그리고 또 잘못 오도되고 오인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 거기에 대한 그 양심적 언론인의 양심적 책임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또 황교안 대표에 관해서 그리고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행하는 것을 보고 제가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나 언론사는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보도를 해야 함에도 JTBC 썰전 라이브는 언론의 기본적인 그 확인을 하지 않는 크로스 체킹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관위의 입장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지우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을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그죠? 표정이나 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움직임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특히 JTBC 같은 경우에 안동데일리보다는 훨씬 큰 회사죠. 그죠? 그래서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있는 언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취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합당한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썰전 라이브는 작년 6월 28일 방금 얘기한 거예요.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이 검증이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요 설명을 조금 제가 드리게 뭐가 있냐면은 재검표 재검증이 있은 후에 제가 그 6월 28일 이제 있었고 그 다음 날 6월 29일 아침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이 끝이 나고 제가 최초로 대법원 특별 2부하고 공보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재검표 결과를 취재를 제가 했죠. 그런데 아무리 통화를 해도 특별 2부의 담당자는 담당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이분이 공보과를 통해서 답변을 받으라고 했고 공보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체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앙일보에서 먼저 타이틀이 타이틀이 황교안
민경욱이 주장한 재검표 종료 이렇게 됐고 개표 전산 조작 발견 못해 이런 제목으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JTBC도 이걸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정정 이렇게 급기야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먼저 이제 움직이면서 제가 확인하는 제가 질문서, 질의서를 공보관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던 것만 이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안동데일리 홈페이지 가시면 대법원 특별 2부지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발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발로 뛰어야. 근데 제대로 그 현장에는 가지 않고 그냥 받아쓰기 하는 그런 그 보도는 언론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많이 가슴이 아프셨죠, 여러분들 많이.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예. 자 이게 지금 저 JTBC의 썰전 라이브에 이제 제가 캡처한 내용인데요. 예, 이런 것이 있고. 잠깐만요. 아 이게 지금. 그리고 사연 있어요. 뭐 아리고도 먹먹한 중년의 지난 사연이 있지. 자, 또 나온 황교안의 사연이라고 잡아봤고요. 손석희 배우도 또 나왔네요. 네. 다시 보면 참 좋네요. 자,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반대로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앞서 영상에서 봤습니다. 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 선거 때만 되면 나오고 있어요. 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들고 나온 근거는 바로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이 직접 겪었다, 자신이 직접 겪은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이제 독려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180석 뺏기는 이런 참패를 했거든요. 사전선거를 하지 말자. 그건 제 경험에 기초해서 나온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 진행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전 투표를 했는데 총선 참패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계속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했는데 총선 참패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부정선거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졌으니까 부정투표다라는 논리인데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는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셈이죠. 뭐 되짚어보면 당시 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그 초기 코로나 대응이 뭐 평가를 받았고 또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황교안 대표 체제 공천 파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지금 방송하는 내용을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분들이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어떤 게 원인이거든요. 네. 자, 황교안 전 대표도 당시에 그 총선 참패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패배의 원인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통합 시간이 부족했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당내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책임졌던 그 총선 참패 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작년이 이걸 전체를 하기가 그래가지고 황교안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주장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당한 이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대선 직전에 한번 썰어본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냥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자, 황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주장해서 선관위 고발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저희가 대선 직전에 한번 이렇게 직접 썰어본 적이 있었죠. 저희 뉴스 썰기에는 뭐 다방면에 대해서 다 썰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당시에 그 황교안 전 대표가 당시에 신문 광고를 하나 올렸다는 걸 저희가 전달해드렸죠. 반드시 대선은 당일 투표를 해달라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결국 선관위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당일 투표해달라는 얘기였죠. 선관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그 국민들의 투표 참여 행위를 방해하는 뭐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였잖아요. 지난 17일에도 또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당일 투표해달라. 투표를 하긴 하지만 사전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해달라고 또 광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용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표갈이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또한 선관위가 사전투표 네, 이런 그 내용들이 그 나오고요. 자, 그래서 선관위 측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를 통한 국민들의 투표 참여 행위를 방해하는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 거죠. 거의 뭐 저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자, 또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듣는 게 나. 조작설 유포 혐의로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한 번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고 치면 지금은 정권교체가 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걱정하는 건 논리적 모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번 양보해도라도 지금은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선관위나 그 투표 과정을 관리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인 거죠. 자, 바로 그렇게 되면은 그럼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회책한다는 거냐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여러분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예, 지금 출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납득이 됩니까 이게? 예? 억지로 이 말을 끌어내 가지고 말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응?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예,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사전 투표에서는 7%를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7.8%가 뒤졌습니다. 그 이재명이요. 그래서 0.8% 여기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0.7%로 아무튼 그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죠. 네? 그런 것이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지금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을 거다.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의 그 위원장 그리고 그 위원들 예?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태경 당에 좀 더 엄격하게 당 내에서 우리 당 당원들이 사전투표를 반대하면 좀 출당시켜야 된다. 이제는 윤석열 뭐 정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부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 당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저는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건 윤석열 정부에서도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 당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은 나도 하태경이처럼,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어디 전체 주의 국가입니까? 이런 그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이게. 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 당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앞에다가, 노동당 적어 놓은 걸까요? 야, 당간부로 잘 되겠습니다. 노동당에서는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어. 응?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원이라면, 그 당원 너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태경, 이준석,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국민의힘에도. 그리고 사전 투표하지 말라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걸 결과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들어보시죠. 자, 앞서 저희가 좀 썰어보고 얘기도 들어봤지만 사전 투표하지 말라는 게 비상식적이다라는 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요 내용으로 결과가 그냥 사전 투표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지금 요 짧은 걸로 결과로 도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런데 사전 투표에 대한 여야 선호도 차이 네, 여기서 이제 사전 투표 참여에 대한 여야의 선호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민주당 지지 성향들은 좀 사전 투표에 적극적인 반면 이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일 투표를 좀 선호합니다. 자, 오늘 사전 투표 결과도 보시면 지금 전남 쪽에서 많이 높게 나오고 대구 쪽에서는 좀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향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지난 대선 당시에서도요. 자,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7% 포인트. 반면 본 투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7.8% 포인트 이겼다. 이런 게 결과도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죠. 아까 7%.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전 투표에서 7% 이겼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7.8% 그래 가지고 0.8% 차이로 그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의제기 아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계속 또 들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이 썰기를 준비하면서 국민의힘 게시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전투표로 검색을 해봤더니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확실히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당원이 개돼지로 보이느냐, 왜 사전투표를 하라고 하느냐, 또 왜 자꾸 사전투표를 하라면 이 동료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부정 의혹이 있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니냐, 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민주당을 도우려는 간첩이다, 또 강압적인 사전투표 독려는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주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아서 어느 쪽이 지지층 더 투표장으로 불러내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입장인데 자, 이렇게 게시판을 좀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난감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지지층의 어떤 당일 투표를 선호...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지금 이렇게 당원이 개돼지로 보이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 그 당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사전 투표 독려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국민의힘에서 자 그리고 뭐 하태경 같은 아 자 그리고 이 분이 이제 허은하 라는 그 국민의힘 대변인인데요. 사전투표에 대해 여전히 걱정인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는 속구리, 택배상자, 비닐봉지 같은 부실을 철저히 개선했다. 3일 투표는 하루 투표를 이긴다. 여기서 이제 사전투표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그 속구리 투표 이런 부실 를 철저히 개선했다. 그리고 3단 논법으로 3일 투표는 하루 투표를 이긴다. 이게 지금 뭔가 맞지를 않아요. 이 글이. 아무튼 이 부분
이렇게 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은하 대변인이. 예. 다음에 예. 그 다음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이 사진에는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지가 소쿠리 예, 운반되고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당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데, 네.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들어오시죠. 투하는 이 경향성에다가 지금 황교안 전 대표 같이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결합이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허은하 대변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층의 걱정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소쿠리나 택배상자, 비닐봉지 같은 부실을 철저히 개선했기 때문에 3일 투표는 하루 투표를 이긴다라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투표 기회가 한 번 있는 것보다 세 번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사실 지난 대선에 사전투표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지가 뭐 소쿠리 운반되고 부실관리 문제 불거지면서 걱정들을 많이 샀습니다. 뭐 지금 여당도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건 여전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없애야 그런 우려를 없애야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좀 대놓고 사전투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없애야 되죠. 거기에 우리 그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민경욱 후보,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거리에 나온, 아스팔트에 나온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 그리고 왜 재판을 18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아직도 지금 열고 있고 말이죠. 공개를 안 해요. 소스코드 공개하십시오. 지난 마지막 지난 현승삼 변호사 며칠이었죠, 그때가? 5월, 제가 25일, 23일, 지난 23일, 5월 23일 날 마지막 그 변론에서 현승삼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투표 자 서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로그 기록을 보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승 변호사가 준비 서면을 내니까 답변서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고죠. 피고의 변호인이 지금까지는, 데이터나, 그, 로그 기록에 전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네, 지금 그 로그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거 지금 곧 답변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양선엽 그 대표 그 4.15 총선 전에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분이 이제 또 재판이 또 열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또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려고 하면
투명하고 투명하게 오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못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떳떳하면 그렇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저기 유럽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누구나가 볼 수 있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로그 기록, 로그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해라, 이런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샤우팅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제가 혼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행이 매끄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안동데일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된 그 방송, 과거에 했던 방송이 지금 경고를 받아가지고 또 제가 정지를 모아가지고 지금 조충열 TV로 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지금 1,0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그 1,000명이 넘어서야 실시간 방송하는 일로 차질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바랍니다.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뉴스 썰기는 썰던 나이의 꽃. 꽃이죠. 예,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건데. 자, 어쨌든 키워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온 황교안의 사연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자,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무총리의 야당 대표까지 한 법도 잘 아는 중량급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도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제 여기서 여러분들, 네네 안녕하십니까 장부학과님,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이 진행자가 했는데요, 남자 진행자가 자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리고 야당 대표까지 했고 그 다음에 법도 잘 아는 중견 그리고 중량급 정치인이 지역적으로 부정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도전 측면이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댓글 좀 채팅 글 좀 남겨주십시오. 이런 지금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JTBC가. 이게 지금 그러면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진행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어떤 기관,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이게 지금 JTBC의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에? 아까 그 하태경이 얘기한 것도 아까 하태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응? 아까 자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 당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뭐 대변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런 이 지금 하태경의 말과 아까 그 이 사회자 아까 진행자가 한 얘기 그 뭐 황교안 총리나 우리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에 대한 도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시도 못 합니까? 여기 북한입니까, 여기가? 견제하고 감시해야죠. 그리고 언론의 사명이 뭡니까? 권력자들, 그죠? 우리 그 약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수니까 약자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 대해서 다가가서 지지해보고, 적어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네?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네? 이 방송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방송국이 JTBC가. 네, 참 부끄러워, 나중에 부끄러워질 겁니다, 아마. 그럴 때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곧 옵니다. 계속 제가 뭐 방송을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속 저는 지금도 취재 중입니다. 계속해서 네, 기대해 주십시오. 많이.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또 이어서 듣겠습니다. 투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라. 이런 얘기는 안 되고 당일 투표는 그 뭐야 말고 지금 사전 투표하라고 하는 얘기는 된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이것도 뭔가 그죠? 당연히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사전 투표가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니까 1심 재판 원심 저 제가 재판 받을 때 원심 재판부는 이런 그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거 꺼내가지고 판단은 누가 하느냐 결국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정치적 발언을 못합니까 선거 때? 네?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상 그죠?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무상으로 정치적 중립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아까 그 이 멘트 중에 즉 앞거는 뭐냐 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도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론을 하면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예, 정신 바짝 차리고요 끝까지. 예, 이 부정선거 밝히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예, 정말 그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남한에 있는 이 불순 세력들 많습니다. 곳곳 사회 곳곳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들을 척결하고. 이 대한민국이 예,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날이 여러분들의 역량 그리고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우리가 북한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JTBC 썰전 라이브에서 나온 남녀 아까 진행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판해야 되는 거죠. 비판. 왜 비판을 왜 하느냐? 비판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보세요. 하태경, 지금 JTBC 썰전의 진행자, 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는 행태, 예? 전부 하지 못하게, 말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되면은 우리의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방송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JTBC뿐만 아니죠. 주요 매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끝을 마치면서 사전 투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쯤 남았는데요.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교감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3구 대선 때도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3월 7일 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이런 그 방송 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비판할 것은 우리 독자들도 독자들이 바로 그 언론의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왕이라면서요. 손님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참 이해되지 않는 이런 방송을 하는데 중앙선관위, 대법원의 이 행태에 대해서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가 단결하고 뭉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뭉치는데 우리가 지난번 아까 이득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전혁 의원 교육감 선거에서 지게 되는 큰 요인이 단결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뭉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우리의 보수 세력, 그죠? 정통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결탁,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 여기에 더해서 언론까지, 예, 완전히, 예, 큰 마피아로 둘러싸고 있어서, 예,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장구아빠님, 네. 예. 아, 예. 뭐, 저 하셨는데, 예. 예, 바렘님, 반갑고요. 지금 바렘님 아직도 계십니까? 예, 우리 스페노시죠. 예, 이득천님 오셨고요. 슈팅님, 화이트 슈팅님. 예, 안녕하세요. 장구아빠님, 고맙습니다. 예, 예, 요렇게 해서, 예, 오늘은 그 JTBC의 2차 도발. 그러나, 이 계속 헛발질입니다. 계속 이 다토바도 그 핵심을 파악하면 되는 거죠. 문장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한 뭐 여기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를 체크해서 공격하는 그런 그 좋은 방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 부정선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밝혀지는 그날까지 진짜 비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용기를 가지시고 그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죠. 대한민국 위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바로 그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바쳤던 그 위기 때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용기 내시고 우리가 뭉쳐서 저들을 압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제가 2주 정지를 먹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방송이 안 되고 안동데일리 TV가 방송이 안 되고 지금 그 조충열 기자 TV로 방송을 계속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 신청 바랍니다. 좋아요 수가 지금 15개가 눌렸는데 예, 그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예.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짱구 아빠님,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